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문서. 오늘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산안 어떻게 보면 협상의 마지막 날이었죠. 12월 2일. 오늘 예산안을 우원식 의장이 10일까지 합의하라라고 하면서 8일간을 연장해 줬죠. 이거는 굳이 우리가 뭐 국회의장 우원식이 민주당이잖아요. 굳이 비판하는 것보다 좀 정치적으로 저는 타이밍상 좀 맞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민주당이 12월 10일까지 예산안을 만약에 12월 10일날 예산안을 그 당시에 합의가 안 되더라도 이제 통과는 시켜야 되거든요. 어차피 12월 10일이면 지금 민주당 표 예산안이 통과가 될 텐데 민주당 입장에서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뭐 무조건 연기돼 갖고 뭐 비판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 예산안이 통과되면 이제 조중동뿐만 아니라 국힘당 이쪽에서 뭐 예산 쿠데타다. 그다음에 아예 정부 기능을 마비시켰다라고 하면서 어떤 비판을 할 수가 있는데 12월 10일이 여러분들 뭡니까?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에요.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때 예산안을 민주당 표를 같이 통과시키면 예산과 김건희 문제가 같이 물려요.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이 저쪽의 공격보다는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재표결이 부결되든 가결되든 그날의 이슈는 김건희 특검법이에요. 그렇죠? 그날의 12월 10일은 무조건 김건희 특검법이 이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예산 삭감이랑 지역화폐랑 퉁친다는 소식은 전혀 없고요. 왜냐면 민주당이 저쪽에서 먼저 이재명 당대표 예산안 해줄게, 우리 뭐좀 살려달라 그렇게 제안은 할수 있지만 민주당이 굳이 이걸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 민주당이 여러분들이랑 나는 좀 성질 급하다 보니까 오늘 빨리 검찰 특활비나 대통령실 경비, 그다음에 경찰, 감사원 이런 예비비나 특활비를 빨리 삭감해갖고 내년 통과를 시키면 좋겠지만 그래도 국회가 합의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도 민주당에게, 왜냐하면 시간은 민주당의 편이거든요. 의석을 많이 갖고 있는 민주당이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회의장의 예산안 미상정,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가 유감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어쨌든 이거는 12월 10일 날 어차피 통과가 되는 법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아유 잠깐만, 아유 등 긁어. 여러분들 국힘당이 장애투쟁한대요. 무슨 염치로 장애투쟁을 합니까? 국힘당이 12월 4일날 이제 감사원장 그리고 중앙지검장 검사 탄핵과 감사원장 탄핵이 있죠. 그래서 민주당이 이제 국힘당이 4일날 장애투쟁을 한다는 것은 어떤 감사원장 탄핵이나 검사 탄핵뿐만 아니라 예산안의 어떤 단독 처리를 규탄한다고 하는데 이거 욕만 뒤지게 처먹습니다. 얘네들이 장외투쟁을 하면 누가 나올까요? 제가 며칠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거 최상병 국정조사 이거 우원식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서 이거 여야 합의를, 국정조사는 원래 여야 합의를 해야 되지만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사실상 이 명단을 27일까지였거든요. 그러니까 국조특위 명단을 27일까지 제출하라 그랬는데 민주당만 10명을 제출하고 그다음에 그 민주당 10명 총 18명이에요. 이번에 국조위원이 민주당 10명 의석수에 따라서 민주당 10명 조국혁신당 1명, 조국혁신당에는 박은정 전 검사가 가고요. 그다음에 국힘당의 몫이 7명이었는데 국힘당이 명단을 내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저번에? 이태원 참사도 처음에 국힘당이 거부하다가 나중에, 기어 들어와갖고 방해했다. 국힘당도 최상병 사건에 국정조사를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왜냐면 일방적으로,
당연히 민주당과 국힘당이 하면 민주당이 요청하는 증인들이나 어떤 참고인들에 대해서 가차없이 민주당이 조질 수가 있잖아요. 중간에 자기네들이 파행 또는 방해하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방해하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4일날 그 최상병 국정조사는 4일날 본회의를 통과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4일, 10일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을 거예요. 12월 막바지 국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오늘 민주당이 윤석열 부부에 대해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했어요. 여기서 제가 언론들이 뭐라고 평가하나 조금 봤는데, 윤석열 부부라고 하면 윤석열과 김건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즉 명태균에게 공짜로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았다. 그래서 이거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그래서 검찰에 윤석열 부부를 고발을 했는데, 당연히 현직 대통령이니까 형사사건에 소출을 받지 않아서 검찰은 기소를 못 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해서 당연히 이거는 유죄가 나오면 당선 무효예요. 원래는 당선 무효인데 지금 윤석열이는 대통령이라는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형사사건에 대한 소추권을 면제받아요. 그래서 검찰이 기소를 못합니다. 그럼 민주당이 왜 이런 걸 뻔히 모르면서 윤석열과 김건희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왜 고발을 했겠습니까? 김건희 잡으려고 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윤석열은 대통령이지만 김건희는 자연인이잖아요. 윤석열이는 당연히 임기가 끝난 다음에 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것은 이제 공소시효가 이제 살아나는 거고, 당연히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김건희와 윤석열을 고발을 하면 검찰이 수사를 안할 수가 없잖아요. 윤석열에 대해서는 수사를 안할 수는 있지만 당연히 김건희에 대해서는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윤석열과 김건희는 사실 공동정부잖아요. 사실 김건희 정부의 윤석열 시다발이잖아요. 그럼 검찰이 당연히 김건희도 수사를 안 하겠죠. 그러면 그 검찰도 또 탄핵 대상이 되는 거예요. 민주당이 계속 검찰을 압박하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응? 당연히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윤석열이랑 김건희 고발을 하면 윤석열은 못 건드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김건희는 소환 조사를 한다든가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소환 안 하고 그러면 검찰은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민주당이 이제 쪼개서 이제 김건희 그러면서 이제 김건희의 만약에 그러니까 정권 말기 들어가면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게 되면 하나하나 쪼개서 이제 계속 고발을 김건희한테 하는 거죠. 그러면 김건희의 특검이 메이드가 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국힘당 의원총회죠. 의원총회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현직 국회의원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당대표가 원외일 때는 원외 당대표도 참석은 할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뭐 친윤계, 친한계 뭐 그렇게 하면서 지금 12월 12일이 현재 D-Day로 잡혀 있잖아요. 김건희 특검에 대한 재표결.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라고 이제 친한계가 제대로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국힘당 친윤계 중심으로 이제 의원총회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한동훈 대표의 모호성은 결국 국힘당을 지옥으로 가는 길로 만드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나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김건희가 그렇게 검찰 수사를 해서 면죄부를 주고 주가 조작 없다며요. 그쵸? 검찰 이창수 지검장이나 중앙지검에서 수사했더니 김건희 주가 조작 지금 무혐의 처분했잖아요. 지네가 그렇게 철저히 수사하고 그래갖고 무혐의면 특검을 왜 두려워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김건희가 그렇게 억울하고 윤석열 말대로 저희 아내는 손해만 봤습니다. 아니, 손해만 보고, 그쵸? 손해만 보고 중앙지검에서도 무혐의 처분받았으면 특검은 왜못 받아요? 응? 그러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응? 왜 김건희 특검을 가면 국민의힘이 지옥으로 가는 거고 윤석열 탄핵이 시작이 됩니까? 죄를 지었다고 스스로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 김건희 특검에 그렇게 김건희가 어떤 특검에 대해서 어떤 주가 조작이나 어떤 여러 가지 뭐 수많은 14개 정도의 혐의를 가지고 있죠. 김건희가 그렇게 당당하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 그건 누가 얘기한 거예요? 윤석열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길래 김건희 특검법 가면 국힘당 전체가 지옥으로 간다라고 생각하는지, 이건 스스로들이 범죄자임을 시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다음에 지금 여기저기서 막 이창동 한국은행 총재 뭐 다음 총리 후보다 이런 얘기들이 들어오고, 뭐 정치 평론가들은 뭐100%뭐99% 이창용이가 총리 후보로 나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보면 이건 10%도 안돼 보여요. 이건 뭐냐면 지금 여기저기서 이제 이창용 카드를 쓰라는 것은 보수가 요구하는 겁니다. 왜냐면 내년 경제가 워낙 어렵고, 현재 대한민국 경제가 돌파구가 없고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고, 가정의 노동자들의 실질 소득은 멈춰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계 부채는 폭파 직전이고 자영업은 죽어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서라, 일단은 윤석열이 경제에 대해서는 낙제점을 받았잖아요, 국민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이 쇄신이나 이런 것들 할 때는 좀 신선한 인물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태까지 우리가 국무총리 후보라고 생각했던 최장수 총리를 노리고 있는 한덕수, 그만둔다고 얘기한 지가 거의 1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지금 최장수 총리를 말뚝 총리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차기 국무총리에 여러 사람들이 하마평이 되고 그랬었죠. 권난동, 권영세, 그다음에 무슨 뭐 김한길 뭐 이런 사람들이, 원희룡 뭐 이런 사람들이 차기 국무총리의 후보들이다라고 얘기 들었는데, 왜이 카드를 잘 쓰지 못하냐면, 권난동이나 권영세가 친윤의 핵심이라고, 윤핵관이라고 이미 사람들은 많이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차기 총리로 하면 윤석열 정부의 쇄신의 이미지나 윤석열 정부의 결국은 자기 식구들의 친정체제 강화, 집권 말기의 프레임으로 갇힐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카드를 못 쓰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창용 국무총리 카드를 쓸 수, 저는 사람들은 이창용 국무총리 카드가 굉장히 유력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거는 절대 윤석열이나 이 정부에서는 생각은 했지만 쓰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이창용 자신이 저는 안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안할 거라고 생각하냐면, 결국은 윤석열 정부에서 이창용 국무총리 카드가 얘기하는 건딴게 아니죠. 경제 전문가라는 이미지가 있죠. 그쵸? 한국은행 총재다 보니까 경제 전문가라는 이미지고, 국무총리의 경제 전문가가 왔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윤석열 정부가 지금 국정 전환의 기조를, 국정, 아, 구, 뭐, 뭐, 전환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중요한 게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장관이나 이런 것들은 인사청문회를 거쳐갖고 그냥 대통령이 임명을 하면 되지만, 국무총리는 국회의 인준을 얻어야 돼요. 국회의 인준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민주당이 여러분들 이창용을 아무리 이것저것 인사청문회를 거친다고 동의해줄까요? 안 해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권난동이나 권영세나 그나물의 그 밥인 놈들이 국무총리를 한다 그러면 동의해줄 가능성이 있어요. 어차피 망하는 정부지만. 근데 이렇게 경제 전문가라는 윤석열 정부의 어떤 이미지 변신에 새로운 국무총리를 어떤 인준을 한다면 민주당이 뭐하러 동의를 해줍니까? 안 그래요? 민주당이 미쳤다고 이미지 변신하는데 도움을 주고, 이 사람, 국힘당 지지율이나 윤석열 지지율 오르는데 뭐하러 해줘요? 민주당이 정략적으로 절대 안 해줘요. 그걸 알기 때문에 이창용 안 나올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창용을 자꾸 여러분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요, 윤석열 당선자, 그리고 즉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추천한 거예요. 이게 자꾸 이것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했기 때문에 야당이 거부하기 힘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창용은 문재인 정부가 사실 끝날 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추천을 받아갖고 그때 임명을 한 거예요. 사실상 윤석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했다, 이거는
걔네들이 이제 그 말장난 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창용 카드는 나쁘지는 않죠. 우리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신선한 이미지고 경제 전문가 같은 이미지가 있는데, 근데 이 사람들, 제가 이창용이 예전부터 왜 정치를 좀 하려고 이게 깝죽된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한국은행 총재라는 것은요, 물가 관리나 통화 관리에 주안점이 있는데, 가끔 한국은행 총재의 직무에서 벗어난 발언들을 많이 해요. 청년 세대, 그 다음에 뭐 어떤 몇 번은 제대로 올바른 소리를 하는 적도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서울의 어떤 도심의 그 비대화가 결국 지방을 죽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한국은행 총재가 청년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뭐 논의를 하고, 그래서 청년들에게 뭐 이미지가 나쁘지는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창용의 가장 여러분들 약점이 뭘까요? 민주당이 만약에 이창용을 국힘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총리 후보로 만약에 추천을 한다면, 민주당은 이 사람을 그냥 낙마시키면 돼요. 어떤 식으로 낙마시키면 되냐면요, 국무총리는 어떻게 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 국정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장관들을 지휘를 하고 여야의 어떤 문제들을 총리로서 보조 역할을, 대통령을 대신해서 보조 역할을 하는데, 이 사람은 학자의, 뭐, 여태까지 뭐, 하버드대 어떤 그 출신의 여러 가지 좋은 스펙을 갖고 있지만, 경제 전문가일 뿐이에요. 하버드대 경제학 그 박사, 그 다음에 아시아개발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그 다음에 IMF 국제통화기금, 아시아태평양 국장, 이런 화려한 이력을 갖고 있지만, 정치 경험이 전무하다는 거예요. 국무총리는 굉장히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여야의 어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나와도 현재 상황에 얘기해야 되는데, 민주당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굳이, 응? 민주당이 지금 정부 여당에 유리하게끔 국정에 반전이 일어날 동의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 민주당이 뭐하러 이 사람에 대해서 국정 경험도 없는 이창용을 뭐하러 민주당이 동의를 해줍니까? 차라리 권난동, 권영세, 이런 사람들, 그냥 똑같은 그나물의 그 밥, 그런 사람들 동의해주겠죠. 그래서 여기저기서 이창용 국무총리 카드를 꺼내려고 하는 것은 그냥 이미지. 그냥 내년에는 경제가 워낙 누가 봐도 이제 어렵다는 소리들이 지배를 하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정치인으로는 안 된다, 국무총리. 경제인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경제에 신경 쓰는 척을 하려고 그러는데, 틀렸다. 전국 변수가 아니라, 이걸 해봤자, 중요한 거는 국무총리 하나 바뀐다고 국정이 바뀝니까? 아니죠. 윤석열이가 진짜 살고 싶다 그러면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죠. 정치보복 중단하고, 그쵸? 정치보복 중단하고, 이재명 대표 딱 만나갖고, 어? 진짜 허심탄회하게, 나라 좀 살리고 싶습니다. 도와달라. 모든 정치적 사건이나 이런 것들은 중단시키겠다. 그렇게 하면서 여야 협동, 영수회담을 통해서 전국 운영을, 사실 물꼬를 터야지 국무총리 하나 바뀐다고 전국 운영이 물꼬가 터집니까? 이거는 제가 사실 이론적으로 얘기한 거고요. 진짜 나라를 살리고 싶다 그러면 내려와, 이 새끼야. 너는 그 자리에 앉아있을 자격이 없어. 윤석열 리스크가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윤석열이가 대통령이라는 자체만으로도 대한민국의 경제는 리스크예요. 내려오는 게 빠르죠. 뭘 바꾼다고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다음, 지금 이제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탄핵 소추안이 이제 본회의에 보고가 됐습니다, 오늘. 그래갖고 오늘 그거 갖고 이제 또 국회 본회의장에서 뭐 여기저기서 얘기 드리라고 또 여야가 고성으로 맞서고 그랬습니다. 본회의장의 감사원장의 탄핵안, 그 다음에 중앙지검장 검사들의 탄핵안이 보고가 되면 72시간에 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12월 4일이 디데이가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72시간이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검사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창수 중앙지검장, 그 다음에 누구죠? 조상원 부장검사, 그 다음에 반부패 이 부장의 어떤 최재훈 부장검사인데, 이 사람들의 어떤 탄핵, 감사원이 굉장히 요즘 반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요번에 중앙지검장 그리고 감사원장, 그러니까 검사들 탄핵과 감사원장 탄핵이 동시에 이루어지죠. 근데 이번에 유독 감사원이 난리치죠. 그렇죠? 유독 감사원이 난리치죠. 왜 그럴까요? 희한하게 중앙지검장뿐만 검사들 탄핵과 감사원장을 동시에 올렸는데 유독 감사원장이 난리쳐요. 왜 그러냐면 한 번도 안 해봐서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 전에 검사 탄핵할 때도 얼마나 역풍타령하고 난리가 났었습니까? 감사원장은 한 번도 탄핵당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들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번에 좋은 계기로 감사원장 날리면 다음 감사원장 잘못하면 또 탄핵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민주당이 여태까지 국회의 기능을 제대로 안 해서 그랬던 거예요. 응? 여태까지 민주당이 잘못한 공무원들 탄핵하고 이거는 입법부의 권한이고 국회의 권한이잖아요. 그걸 제대로 쓰지 않았다가 이번에 감사원장 탄핵한다니까 한 번도 감사원장 탄핵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하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응? 근데 검사 탄핵은 처음에 할 때도 얼마나 난리 쳤습니까? 근데 요즘은 검사 탄핵은 일상이 됐잖아요. 민주당이 맘만 먹으면 검사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들저항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검사 중앙지검장 그 다음에 감사원장 탄핵이 됐고 이제 4일날 통과되는 이제 헌재 결정까지 직무가 정지가 됩니다. 뭐 만약에 인용이 되든 안 되든 현재 뭐 헌재의 입장에서는 뭐 감사원장이나 중앙지검장이나 사실 각하될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거 보여요. 여러분들이 봐도 믿을 수가 없잖아요. 헌재재판소, 헌법재판관들이나 이런 보수적 성향의 지금 윤석열 정부의 헌재를 여러분들이 믿을 수는 없죠. 근데 이게 각하가 되더라도 역풍이 아니라 뭐가 되냐면요. 굉장한 입법부의 권위가 쓰는 거고 경고의 효과가 있죠. 그렇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민주당에서는 절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에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헌재에서 인용이 안 되더라도 공무원들에게 강력한 경고가 되는 것이고 검사들에게는 경고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민주당은 손해도 없고 역풍도 없습니다. 응? 과감하게 해야 돼요. 응? 그리고 감사원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민주당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정치적 탄핵이다. 당장 철회해야 된다. 야, 그럼 민주당이 정치 집단인데 탄핵하면 정치적 행위지. 그럼 이게 문화적 행위냐? 연애적 행위냐?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민주당은 정치 결사체야. 민주당이 탄핵하면 정치적 탄핵이지. 이게 뭐 문화적 탄핵, 어? 무슨 예술적 탄핵이니?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응? 안 그래요? 당연히 민주당은 정치 집단인데 뭐 예술적 탄핵이야? 그러면 니들 내가 하나만 얘기해보자. 얘네들은 여러분들 정말 나쁜 놈들이에요. 왜 본인들이 탄핵 사유가 되고 왜 본인들이 탄핵당했는지 반성부터 해야 됩니다. 왜 여태까지 대한민국 민주화 이후에 단 한 번도 없었던 감사원장 탄핵을 왜 민주당이 지금 할까? 민주당이 이런 홍보전에 더 열을 올려야 돼요. 응? 결국은 표적 감사로 공정성, 감사원이라는 독립적인 기구가 전 정부의 표적 감사로 공정성, 중립성,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을 하고, 응? 그런 감사원장이, 여러분들 감사원장은 누가 봐도 물론 행정부의 수반이지만 최재의 감사원장이 여러분들 이거 화면이 왜 이렇게 어두워. 최재의 감사원장이 예전에 인사청문회 때 이러한 거 얘기 들었어요?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하겠다. 감사원이 왜 대통령실과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합니까? 응? 그 자체가 감사원장 탄핵 사유예요. 감사원장이 왜 대통령을 보조해서 국정운영을 합니까? 어? 정신 나간 새끼들이죠. 응? 그리고 검사들, 니들이 탄핵 사유에 대해서 반발을 하는데 양심들이 있어야지. 응? 이창수, 조상원, 최재훈, 이재명 당대표 압수수색 376회, 김건희 0. 검찰이 중립을 지켜야지. 이게 376대 0인데 이게 중립이냐? 인간들이?
안 그래요, 여러분들?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 압수수색 한 번이라도 했어? 이재명 당대표 압수수색 376회. 김건희 형. 탄핵이 아니라 이것들을 사용시켜야 돼요. 공무원 파면하고 영원히 감옥 보내야 될 새끼들이에요, 이거. 정치 감사가 없었다. 저는 진짜 오늘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안이 국회에 보고가 되니까 최달리형 감사원 사무총장이 정치 감사 없었다라고 하면서 궤변을 합니다. 스스로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어? 공정감사에 대한 야당을 정치적 탄핵이라고 얘기합니다. 응? 감사원은 진짜 국민 정부의 청렴 감시를 위해 책임진 독립기관 감사원이 왜 망가졌는지를 생각해야죠. 대한민국의 현재 감사원은요, 이 정부의 돌격대예요. 돌격 앞으로 하면 검찰과 손잡고 감사원이 제일 먼저 나타나고 야당 죽이기에 앞장섰던 감사원장은 당연히 여러분들 탄핵돼야죠. 그리고 여러분들, 저는 이게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감사원장 임명을 대통령이 하는 거는 이거 반드시 개헌사항에서 바꿔야 됩니다. 행정부를 감시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여러분들 임명하는 감사원장이 어떻게 행정부를 감사를 합니까? 어떻게 대통령실을 감사를 해요? 감사원장은 국회에서 임명을 해야 돼요. 안 그래요? 행정부의 한 수반이면서 독립기구라고 말만 해놓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체가 독립적이지 못해요. 감사원장을 왜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까? 어? 국회에서 동의를 얻어서 국회에서 임명을 해야지 대통령 눈치 안 보고 당연히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말을 들면서 어? 진짜 사상 첫 탄핵 대상 됐다라고 뭐 정치 탄핵이다 정치 뭐라고 떠드는데 살다 살다 이런 감사원장 있었습니까? 정말 응? 이명 박근혜 정부에서도 감사원장이 이렇게 정권 돌격대 노릇을 해갖고 전 정권 파헤치고 전 정권 불리한 사건하고 어? 김건희에게는 명품백, 디올백 받은 거에 대해서는 처벌 조항이 없다라고 하면서 면제부주로 이런 감사원이 어디 있습니까? 응? 그러니까 당연히 탄핵 대상이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뭐가 잘났다고? 감사원이라는 게 정권을 견제와 감시를 하면서 권력기관의 큰 어떤 행정부의 한 독립기구이면서 정권 돌격대 노릇을 하는 어? 검찰 이중대 역할을 했던 감사원이 검찰에 고발을 하면 검찰이 움직여갖고 야당 탄압하는 그런 짓거리 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감사원이 감사해갖고 이런 감사 결과가 나오면 검찰에 고발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돌격대장 중앙지검이 나서갖고 야당 탄압하고 그러니까 탄핵 당하는 거예요 둘 다. 그러니까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둘 다 탄핵 당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당연한 탄핵이죠. 네, 지금까지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지금부터 하는 경제 분야 그리고 외교 분야는 아마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트럼프가 내년 1월에 취임을 합니다, 여러분들. 국제정세가 확 바뀌었습니다. 국제정세가 확 바뀌면서 여태까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은 여러분들 가치 외교라고 했어요. 가치 외교가 무슨 말이냐면 미국만 우리가 신봉하면 자유주의 대 권위주의 과거로 회귀해서 한미일 북중러라는 어떤 진영주의 그걸 가치 외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과만 같이 가면 미국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그 과거의 냉동인간적인 어떤 그 사고가 윤석열 정부의 외교의 핵심이었어요. 그게 자유주의였어요. 얘기를 하면서. 근데 다른 나라들은 이제 외교라는 건 여러분들 가장 그 외교는 무조건 실용이에요. 그 다음에 국익우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 실용적인 면이나 국익적인 면이나 이런 것들을 다 포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외교의 특징은요. 미국이 모든 걸 해결해 준다예요. 바이든 정부와 윤석열 정부가 2년 반 동안 여태까지 외교를 하는 걸 보면요. 미국이 다 해결해 준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말만 잘 듣자. 미국말만 잘 들어야 된다라는 이거 과거에 얽매여 있는 그런 사고를 갖고 있었어요. 보수의 한계죠. 미국말만 잘 들으면 된다라고 했더니 미국이 일본하고 잘 지내라라고 하니까 일본에게 아낌없이 주련다가 된 거예요. 우리 갑자기 물론 아리가또 윤석열이가 갑자기 어느 날 일본을 막 사랑하고 그게 아니라 미국에게 잘 보이고 미국이 모든 걸 해결해 주니까 미국이 윤석열 그만 술 처먹고 일본과도 소주만 처먹지 말고 사케도 쳐드세요 라고 하니까 저도 사케 자주 먹습니다 막 이러면서 이제 일본과 친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윤석열이가 2년 반 동안 외교를 했는데 갑자기 도란프가 돌아온 거죠. 그렇죠? 갑자기 도란프가 딱 돌아오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 가치 외교는 완전 이제 끝난 거예요. 윤석열은 여러분들 트럼프의 외교 정책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자주의를 되게 싫어해요. 바이든이 맨날 무슨 나토 그다음에 그 오크 뭐라 그러죠? 그 호주 중국 뭐 오크션 뭐 연합 미국의 바이든과 민주당 정부는요 다자주의라 그래갖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동맹국들의 모임을 되게 중요시하는 외교를 펼쳤어요. 그 다음에 국제기구들을 되게 싫어해요. 오커스. 그래서 여러분들 가만 보시면 바이든 정부 때 여기저기 막 거의 그 나토에 버금가는 오커스가 생기고 뭐 여기저기서 엄청난 중국 견제용 모임들이 많이 생겼죠. 근데 트럼프는 그런 걸 되게 싫어해요. 그냥 트럼프를 허구한 날 국제기구들을 비난을 하고 왜 미국에게만 등떠 밀어서 미국 국민들의 세금을 왜 다른 나라 지켜주는 데 써야 되냐. 그리고 세계 경찰 노릇은 안 하겠다. 그리고 다자주의를 굉장히 무시해요. 그냥 다자주의를 무시하고 그냥 동맹들도 다 까요. 트럼프는 왜 우리나라가 군대를 보내줬는데 니들은 공짜로 니네 안보를 낼름 먹냐. 니들 돈 내. 이게 트럼프의 아메리칸 포스트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남북 상황에서는 트럼프가 더 맞죠. 왜냐면 트럼프의 정책은 미국의 전통적인 국제 외교 안보 정책과는 좀 다르게 최소의 국제 개입. 그러니까 그전에 민주당은 세계 경찰 노릇을 할 때 트럼프는 국제 개입을 줄이고 어떤 중국이나 이렇게 중국의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는 중국의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집중적으로 견제를 하고 미국의 핵심 이익에 대해서만 챙기는 그런 정책을 펼쳤어요. 제가 앞으로 걱정되는 건 내년에 뭐가 있냐면요. 여태까지 윤석열은 미국만 바지가랭이를 잡으면 북한의 어떤 비핵화도 해결이 되고 핵 문제도 해결이 되고 미국의 전략 자산도 미국의 핵우산이 우리나라를 들어와서 굉장히 보호해 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미국 특히 트럼프는 누구보다도 장사꾼이라서 딜에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누가 봐도 트럼프는 딜을 굉장히 잘합니다. 트럼프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들 남과 북이 있잖아 지금 대한민국과 북한이 있잖아 트럼프 입장에서는 대한민국과 북한은 똑같은 존재예요 그쵸? 바이든이 보는 대한민국과 북한은 어떤 가치 외교의 중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한민국은 우방 북한은 적대국 이렇게 명확히 선을 긋고 외교를 하다 보니까 바이든과 윤석열은 맞아요 근데 도란프 입장에서는 퍼스트 아메리카라서 미국의 실질적인 이익을 보기 위해서는 남과 북은 동등한 거예요. 특히 지금 남과 북의 관계가 거의 단절되고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있는 지금 굉장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도란프가 북미 대화를 한다 그래갖고 한국에게 허락을 받거나 그럴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미국의 여러분들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때요? 남과 북이 계속 긴장관계가 유지될수록 트럼프는 더 많은 거래 조건이 붙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트럼프가 늘 얘기하는 무임승차는 없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우리나라에게 트럼프가
남과 북이 있을 때 너희들 갖고 있는 카드를 꺼내봐. 북한 내래 뭐 그 북미 조약을 통해서 그 핵 확산을 방지하고 뭐 이런 걸 카드를 꺼낼 수 있지. 근데 이제 김정은이도 예전에 그 전에 김정은이가 아니죠. 이제 북한과 러시아가 거의 군사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미국의 의존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실상 김정은이도 믿는 카드가 하나 생겼죠. 그러면 누가 봐도 여러분들 트럼프는 남과 북의 최악인상에서 어떤 역할도 할 수 없는 윤석열 정부에게는 부르는 게 갑이죠. 그러니까 윤석열의 바보 같은 외교가 트럼프가 여러분들 만약에 미군 철수시킬게 한미연합훈련 이제 돈 많이 들어요 한미연합훈련 내년부터 없애 라고 하면 아니 그거 없애면 저희 그 어떻게 하라고 하면 돈 더 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트럼프는요 이제 방위비 분담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여태까지 왜 미국의 그 핵무기 전략 자산들이 한반도에 날아가면서 기름값 쓰고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어 돈 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북한도 여러분들 미국에 잘 보이고 싶어 하겠죠. 김정은이가 뭐하러 4년 전에 트럼프 만나갖고 싱가포르까지 가갖고 북미 수교하고 여기 평화협정 맺으려고 했어요. 체제 안정과 유지를 위해서 미국에 굉장히 잘 보이고 싶었던 게 김정은이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윤석열이냐 김정은이냐 서로 트럼프의 선택을 받아갖고 서로 경쟁을 하게 되면 트럼프 너 뒷주머니에 얼마 있어? 저는 돈이 없습니다. 저희 나라 거지 됐습니다. 지금 제가 2년 반 동안 나라 다 말아먹었습니다. 야 이 거지 새끼야 너 갖고 있는 카드도 없으면서 트럼프가 누구를 선택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쵸?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가 남북 문제 그리고 동북아시아 문제에 있어서 미국에게 내밀 수 있는 카드가 없어요. 그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북미 대화도 직접 한다고 하잖아 트럼프가. 그쵸? 북미 대화도 직접 한대요. 그러면 북한의 문제에 대해서 가장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중국이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미국이 중국의 시진핑과 그러니까 트럼프가 시진핑과 만나요. 트럼프가 만났어요. 윤석열은 트럼프는 우리 우방 우리 큰형님 그 시진핑을 굉장히 제압해 줄 거야. 천만의 말씀. 트럼프랑 시진핑이 만나갖고 한반도 문제를 논의할 때 트럼프가 남의 나라의 이익을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면 중국이 대한민국을 배려할 것 같아요? 절대 배려 안 해줍니다. 그냥 고립되는 거예요. 남북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북한은 러시아라는 외연 확장을 통해서 트럼프와 회담할 때 카드를 쥐고 있죠. 그렇죠? 4년 전에 그냥 미국만 바라보던 김정은이 아니야 지금은. 트럼프 동지 4년 전에는 제가 뒤통수를 맞았죠. 이번에는 제 뒤에는 누구죠? 푸틴. 네, 푸틴. 얼굴 탱탱 부은 푸틴. 푸틴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트럼프도 러시아는 핵무기가 많아서 껄끄러워요. 뭐 이렇게 4년 전에 비해서 김정은이는 카드가 하나가 더 생겼죠. 그렇지 않아요? 4년 전에 비해서 김정은이는 트럼프랑 협상을 할 때 더 내밀 수 있는 카드가 생긴 거예요. 트럼프 노벨 평화상 받게 해주겠다. 내가 김정은이가 만약 북미 대화를 하면 제가 김정은도 제가 심층 분석을 했어요. 김정은이가 만약에 트럼프랑 만났어. 그럼 내가 김정은이면 트럼프한테 뭘 제시할 것 같아요? 트럼프 동지 노벨 평화상 받고 싶다는 얘기 들었어. 내가 트럼프 동지가 우리 북미 수교해주고 여기 그 남북 관계에 있어서 뭐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뭐 이런 거 하면 내가 당장 우크라이나에서 북한군 철수시키겠어. 그러면 어떻게 돼? 트럼프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북한군을 김정은이가 철수시켜준다네? 그럼 가만히 있어도 얘는 세계 평화의 수호자가 되는 거야. 그쵸?
트럼프 입장에서는 전쟁은 안 돼요 뭐 이렇게 했는데 김정은 씨가 트럼프만 북미 대화를 직접 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바로 철수시키겠다. 그러면 트럼프가 네가 나를 하나 줬으니까 그럼 내가 너를 하나 줄게. 뭘 줄까? 북미 수교하자 또는 평화협정을 맺자. 이렇게 되면 김정은은 러시아와도 군사 동맹이고 미국과도 수교를 맺게 되면 김정은 체제는 사실 유일무이한 장기 집권이 되는 거죠. 안정적으로. 김정은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미국에 의해서 자기가 축출당할까 봐 가장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면 이게 여러분들 제가 농담같이 얘기했지만 이 외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반도의 문제를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거. 여기는 분명히 우리나라 땅이에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인데 남과 북이 한민족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다른 나라가 이 나라의 외교와 안보를 좌지우지하는데 윤석열은 주술에 빠져갖고 김건희 치마폭에 빠져갖고 저러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경제는 어떠냐?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을 보면요. 철진한 신자유주의 정책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이 철진한 신자유주의 정책이 어디서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거냐면요. 신자유주의 정책에 있어서 정부의 기조를 보면 알아요. 얘네는 여러분들 신자유주의시는 국가의 개입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예전부터. 국가의 개입이 최소한 돼야 된다. 그래서 시장의 자율성. 그렇죠? 그래서 있는 놈들이 강자가 더 많은 경제적 이득을 보고 약자의 배려는 없다. 그러니까 시장 만능주의가 신자유주의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득 양극화가 엄청나게 벌어지고 골목상권까지 전부 대기업이 다 침투한 거예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여러분들 쓰고 있는 정책이 뭐죠? 초부자 감세 정책을 쓰죠. 왜 초부자 감세 정책을 쓰냐면 이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이론이 가장 핵심이 뭐냐면요. 민간 주도의 경제 회생이에요. 그러니까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내수가 거의 바닥이잖아요. 내수가 바닥이다 보니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가계부채가 폭발 직전에서 사람들의 구매력과 사실 살 수 있는 쓸 수 있는 돈들이 없잖아요. 그럴 때는 정부가 개입을 해서 재정 확장 정책을 펴내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돈을 풀어갖고 시중에 돈을 풀어갖고 내수 경기를 살려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살린 다음에 경제가 선순환 구조로 돌아가게 하는 게 이게 경제적 이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윤석열 정부는 엉뚱한 정책을요. 정반대로 펼치죠. 여기저기서 경제성장률은 1%대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고 내년 대한민국의 경제는 암울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한민국의 그 건전재정을 얘기하면서 절대 정부가 돈을 풀지 않겠다라고 하는 곡관을 지가 왜 문을 잠금니까? 그러면서 한다는 게 뭐냐? 정부는 건전재정을 위해서는 돈을 쓰지 않지만 민간 주도를 써라. 그 민간 주도를 쓰게 해줄게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니들이 돈 쓸 수 있게 감세를 해줄게 라는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신자유주의예요. 국가가 어렵고 시장이 어렵고 어떤 국민들이 어려울 때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갖고 시장에 돈을 풀고 금리를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정부는 개입 안 할게 민간 주도로 해. 그래서 초보자들에게 감세를 해줄게. 니들이 그 돈으로 투자를 해. 누가 투자합니까? 이게 철진한 신자유주의 시대의 이론이에요. 전 세계가 신자유주의 시대가 망하면서 결국은 어때요? 신자유주의 니꼴 작은 정부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제 방송을 좀 오래 보신 분들. 코로나 19 이후의 신자유주의 시대가 사실상 끝났다. 언제 신자유주의 시대에 그러니까 한계가 계속 보였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소득이 양극화되고 정치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이끌어가는 게
결국은 국민들의 소득에 대한 불만이었거든요. 조세의 형평성이 결국은 국민들이 폭발, 전 세계 국민들이 다 불만이 있었어요. 언제 이 신자유주의 시대가 이렇게 오랫동안 그 미국에서는 1900 레이건 정부 80년대부터 일어났는데 거의 40년 동안 지탱하면서 이거 망할 때가 됐는데 아직도 왜 이 경제적 이론이 유지가 될까? 의외의 곳에서 이 경제적 타격, 신자유주의 시대의 종말이 온 거예요. 그게 바로 코비드19예요. 왜 그러냐? 신자유주의 시대의 가장 핵심은 작은 정부야. 정부가 시장의 개입을 최소화한다. 시장은 시장의 원리대로 돌아가야 된다. 그 시장의 원리를 돌아가려고 그러면 결국은 강자가 약자를 다 잡아먹는 거였거든요. 근데 코비드19라는 팬데믹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펼쳐지면서 어떻게 돼요? 정부가 개입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영업은 할 수가 없고 여기저기서 자영업자 나뒹굴어지고 응? 이 확산되는 병에 있어서 정부가 규제를 하고 정부가 통제를 해야 되니까 정부가 영업 못하는 가게들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되고 그때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하고 돈을 막 푼 거예요. 그러면서 신자유주의는 끝난 거야. 왜? 정부의 개입이 전 세계적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던 정부들이 다 이제 문 닫고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투자와 정부의 개입이 전세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었잖아요. 국민들이 죽어나가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고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태어나서 나라가 국민들에게 100만원씩 날아주는 거 여러분들 정말 환호성 질렀잖아요. 단 한 번도 대한민국 헌정사상 국민들에게 1인당 100만원씩 나눠주고 이런 경우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아마 코로나 때 잘 생각해보세요. 1인당 25만원 해갖고 뭐 4인 가족 뭐 100만원씩 나눠주고 이런 걸 우리가 여러분들 세금만 낼 줄 알았지 국가가 위기 때 우리 국민들을 도와준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게 신자유주의의 종말이었어요. 근데 아직도 윤석열 정부는 여러분들 이 신자유주의 경제학에서 설파해온 게 진짜 민간 투자를 늘려라. 절대 정부는 재정적으로 부채를 지지 않겠다. 근데 지금 연일 여러분들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인하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인하하고 있는데 왜 금리를 인하하는데 사실상 효과가 없냐?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금리를 인하한다 그래갖고 사람들이 그 돈을 또 대출을 받았고 지금 포화 상태 온 거예요. 가계부채가 포화 상태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초부자들에게 감세 정책을 펼친다 그래갖고 이 초부자들이 아 국가가 나에게 감세를 해줬으니까 난 이 돈으로 투자를 할 거야 합니까? 투자 절대 안 하죠. 이런 경제 상황에 누가 설비 투자를 하고 누가 시장에 다시 투자를 합니까? 오히려 곳간에다가 돈 쌓지 사내 유보금 쌓기가 지금 더 급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여러분들 보세요. 대한민국 경제가 진짜 어려운 거는 내수가 완전 죽었어요. 그 내수가 완전 죽다 보니까 금리 인하나 이런 정책을 펼쳐봐야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막대한 가계부채 거기에 물가는 상승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노동 임금을 받아봐야 예전보다 쓸 돈이 없는 거죠. 예전에 가계부채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많지 않을 때는 월 400을 받으면 이자 부담 100만원 뭐 이것저것 하고 저축할 수 있는 돈도 여분이 있었는데 지금 물가는 올라가고 식비가 만약에 50만원 들다가 식비가 한 달에 100만원이 들으면 거의 따블이 드는 거고 이자 부담도 과거에는 뭐 0.5% 정도 하면서 가계 담보대출 뭐 2% 3% 받을 때는 뭐 4억을 대주 8억짜리 집 살 때 내 돈 4억이 있으면 굉장히 자기 돈 반이나 가지고 집을 사는 사람이야? 그러면 굉장히 건전한 그 가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전에 4억 대출 받으면 이자 부담이 뭐 2%, 2.5% 막 이럴 때는 4억 대출 받아봐야 한 달에 이자가 한 100만 원 꼴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담보대출 그 금리가 올라가면서 거의 7% 8%까지 가면서 4% 그 4억 대출 받은 사람들의 이자 부담이 여러분들 두 배, 세 배로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가 한 달에 100만 원 나가던 사람들이 200만 원, 300만 원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나의 월급은 변화가 없어요. 400 받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쓸 돈이 있어요? 없는 거죠. 그럼 소비가 위축되는 거예요. 소비가 위축되면 가장 직격탄은 뭐예요? 소상공인들이에요. 가장 가까운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이 어려우면 어때요? 중소기업들도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중소기업들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죠? 대기업도 휘청거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데도 윤석열은 재정 건전성을 중심으로 돈을 풀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제가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했죠. 그 윤석열은 진짜 무능한 경제팀이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외교, 국제, 경제, 지금 미국이 여러분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는 트럼프에게는 여러분들 동맹 우방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더 많은 투자를 할 것이냐, 누가 우리에게 더 많은 돈보따리를 미국에다가 갖다 주냐가 트럼프의 가장 중요한 경제적 파트너고 외교적 파트너예요. 지금 여러분들 그 트럼프가 1월에 취임을 합니다. 트럼프가 1월에 취임을 하는데 당연히 중국에 대한 경제는 경계나 어떤 그 그런 면들은 관세는 뭐 강화가 될 때지만 트럼프가 내년 1월에 취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고율의 관세를 때린다고 한 데가 어디냐면 캐나다랑 바로 멕시코입니다. 누가 봐도 멕시코나 캐나다는 미국의 강력한 동맹국가죠. 인접국가고. 근데 트럼프가 내가 취임하면 불법 이민 용납 못해요. 멕시코 마약 가만 안 둬요. 니들 무조건 관세를 마구마구만 내야 돼요. 응? 왜 여러분들 지금 삼성전자나 이런 데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지 아세요? 여태까지 바이든 정부가 있으면서 반도체 지원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반도체 지원법이라는 게 있었고 현대자동차와 하이닉스 뭐 이런데 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래갖고 미국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엄청 지었어요. 그 지원금 받으려고. 보조금 받고. 그리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미국이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 그래갖고 전기차에다가 지원되는 세액공제 이거 우리가 따내려고 미국에다가 엄청나게 배터리 공장 지었죠. 배터리 공장 엄청 지었잖아. 이것도 트럼프가 결국은 언제 이걸 폐지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시장경제 그리고 주식시장이나 경제에 대해서 가장 불안 요소가 뭐라 그랬어요? 불확실성. 그렇죠? 불확실성. 지금 트럼프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나 하이닉스가 주가가 떨어지고 왜 위기에 처한다라고 하면 첫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주가가 하락하는 거는 중국이 장기 침체를 겪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코로나 때 중국이 여러분들 완전 문을 닫아버렸죠. 봉쇄를 해버립니다. 국경을 봉쇄해버리고. 그러면서 중국이 국경을 봉쇄하면서 실질적으로 중국의 공장이 돌아가지 않고 중국에서 생산되는 제조업들이나 물품들이 해외로 나가지 않으면서 중국의 공장이 멈춰요. 중국의 공장이 멈추니까 다른 나라나 중국이나 그러니까 소비가 줄어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시장에 반도체나 이런 것들의 소비가 늘어나야 되는데 중국 시장이 침체를 겪으면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에는 타격을 입었던 거예요. 그 이후에 중국이 어떤 경기 회복이나 이런 게 지지부진하고 특히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당선돼 갖고 들어오면서 또 중국에 대한 관세 폭탄이나 굉장히 중국과의 어떤 그 패권 전쟁을 하게 되면 중국의 어떤 경계가 살아날 그 가능성은 많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 이제 누가 봐도 현대탄을 배터리 삼성과 하이닉스는 여기에 그 반도체 여기에 이제 트럼프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건 뭐죠? 조선업 공장을 지어라. 거기까지 추가된 거예요. 트럼프 4년 동안 우리나라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랑 미국에다 공장 지어갖고 미국 그 백인들 일자리를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미국의 조선업도 살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한국이 조선의 강국이니까 미국에다가 조선소를 지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조선업이 활개를 띨 것 같지만 조선업에다가 미국이 또 투자를 하고 우리나라 수출 품목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사실 우리나라 경제가 주식시장이나 보면 트럼프 쇼크예요. 정확히 보면 트럼프 쇼크인데 언제 우리나라가 1,400원 거의 지금 환율이 1,400원이거든요. 1,400원대 환율이 언냐면 1997년 IMF 때 외환 위기 때 두 번째가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미국발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세계 경제 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언제냐면 2022년 코비드-19 2021년에 발생했던 코비드-19 때 이때가 우리나라의 세 번에 1,400원 가까이 되는 고환율이었어요. 그쵸?
잘 생각해 보시면 1997년에 1달러당 700원, 800원 하던 돈이 갑자기 1400원, 1500원까지 올라가는 따블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미국에 유학 갔던 친구들이 막 다 돌아오는 시기였어요. 그때 제 친구들 막 유학 갔던 친구들 막 딱 제 나이였거든요. 제가 군대를 그 제대하니까 1996년이었는데 그래갖고 대부분 어학연수 다니고 막 그랬는데 외국에 있던 친구들이 IMF가 떡 터지면서 갑자기 집에서 보내주던 돈이 더블로 이상 드니까 애들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때. 그때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 지금 보세요. 윤석열 정부가 주식시장 활성화하고 경제 활성화한다면서 지금 하는 정책들은 뭐예요? 금투세 폐지했죠. 금투세 폐지하고 우리나라에 지금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내려도 지금 주식시장이 좋아요? 안 좋죠. 왜 그럴 것 같아요? 악재가 겹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불확실성, 미래 성장 동력이 우리나라 현재의 내수 부진. 금리 내리고 미국도 금리 내리고 우리나라도 금리 내리고 여기에 어떤 그 금융 금투세도 없애고 왜 근데 주식시장도 힘들고 막 다 그럴까요? 내수가 죽어서 그런 거예요. 내수가.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윤석열 정부는 거꾸로 가는 경제 정책을 펼쳐서 그래요. 국가가 살라 그러면 가계가 살아야 돼요. 과감한 재정 투자를 통해서 내수 경기를 활성화를 시키면 이런 안 거치던 세금도 거치게 되면 국가는 결국은 손해보지 않아요. 경제 주체인 가계가 망하면 결국은 국가도 망하는 거예요. 연쇄적으로. 근데 국가는 절대 나는 빚지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국가가 져야 될 부채를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는 거예요. 나쁜 정부예요. 그렇잖아요. 국가가 책임져야 될 부채들을 정부가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는 거예요. 응? 같이 외교한다 그러면서 걔 주접떨더니 한일관계의 신뢰를 회복한다 그러더니 맨날 뒤통수만 더럽게 어우! 그 사도광산 그 추모식 한다 그러더니 어떻게 된 겁니까? 언제예요? 아니 저번에 언제예요? 저희가 그 강제징용도 그 제3자 병제 방식으로 했더니 허구한 날 당하잖아 뒤통수만 쳐맞고 응? 한마디로 여러분들 트럼프가 우리나라를 뭘로 볼 것 같아요? ATM기로 봐요. ATM기. 그래서 트럼프가 맨날 얘기더라. 한국은 굉장히 부자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돈을 내세요. 트럼프가 보는 남한은 호구예요. 호구. 현금 인출. 우리가 조금만 왜? 윤석열 정부 지지율도 안 나와. 국민들에게 지지도 받지 못해. 주한미군 방위비 부담금 10배 올려요. 윤석열. 안 됩니다. 쫙! 내겠습니다. 이거예요. 윤석열이가 트럼프 말을 어떻게 거역합니까? 어? 트럼프가 보는 윤석열 이 호구는요. 그냥 현금 인출기예요. 응?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더 위기는 뭐냐? 트럼프가 더 어떤 걸 요구할 것이냐? 미군 철수한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무슨 카드를 꺼낼 수 있을 것이냐? 거기에 조선업 미국에다 투자하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이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경제가 비상 상황에 처했는데 이 정부 내가 언제 혀를 내쳤냐면 누가 봐도 경제 비상 상황이고 사람들 지금 자영업자들 하루가 멀다 하고 폐업을 하고 있고 심지어 폐업을 하면 기존에 받았던 대출금을 다시 상환 전액을 상환해야 되니까 폐업 신고도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 정부가 하는 얘기 들으셨죠? 경제부총리라는 인간이 최상목이가 완만한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어떤 새끼가 완만하게 지금 경기가 회복되고 있습니까? 저도 살다가 이렇게 경기 안 좋은 건 처음 봤어요. 진짜로. 이게 뭐냐면 딴 거 없어요.
얘네가 늘 하던 얘기죠. 상저하고 상반기에는 저조하지만 하반기에는 올라갈 것이다. 벌써 2년째 짓거리고 있어요. 그럼 내년 상반기에 우리나라 IMF나 저기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1%대로 내다보고 있으면 얘네들 어때요? 상반기에는 저조하지만 하반기에는 올라갈 것이다. 상저하고 맨날 이런 개소리 합니다. 이거는 대통령이라는 자가 그냥 머릿속에 이 잘못된 신자유주의 정책이나 국민들이, 그러니까 제가 저런 얘기를 했죠. 신자유주의의 정부는 자본을 선택하고 국민을 버린다고. 그거예요. 그렇죠? 민주정부는 국민을 선택하고 자본을 멀리하죠.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기득권들에게 총공격을 당하죠. 대한민국의 보수 기득권들이 권력을 잡으면 자본을 섬기고 국민들을 멀리하니까 국민들이 개돼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걸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저는 요즘 뭐 이재명 당대표께서 뭐 금투세 폐지에 동의해주고 코인 과세 2년 유예에 정부안에 동의를 해줍니다. 입진보들 좀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나라 경제가 이 꼴인데 항상 진보의 가치, 응? 사람들이 소득이 없어갖고 난리인데 그나마 꿈을 꾸는, 물론 언제든지 나는 오히려 경제가 과열되고 물가가 치솟을 때 이런 코인 과세나 금투세를 시행하면 되지, 경기는 바닥이고 자영업자는 망해가고 있고 주식 투자는 형편없이 전부 손해를 보고 있는데 굳이 걷다가 과세를 한다고 해서 민주당 동의하라, 민주당은 세금 있는 곳에는, 아니 소득 있는 곳에는 세금 있어야 된다. 민주당 왜 그거를 찬성하냐? 비판하는 자들 잘 들어. 이럴 때 민주당이 나라 국민들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이론적 진보적 가치에 의해서 금투세 폐지하고 거기에다가 반대하고 금투세 폐지 반대하고 코인 과세를 하면 누구 좋으라고? 안 그래요? 누구 좋으라고?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게 진짜 먹사니즘에 하루하루가 진짜 피말리는 삶을 살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민주당발 세금이 또 추가된다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냐고. 차라리 정권을 잡고 상법을 개정하고 소액주주들의 보호를 위해서 오히려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그리고 코인 과세 같은 것도 제대로 코인이라는 게 화폐에 인정을 받냐, 가상화폐라는 말물도 바꾸고 디지털 화폐라든지. 대한민국에서 코인은 사실상 투기의 장이에요. 개념도 정립되지 않은 데다가 무조건 세금 때린다고 하면 누가 받아들이겠냐고. 저는 그거는 반대합니다. 이제 경제 외교 얘기였고 그 다음에 저는 우리 민주진보의 가치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할게요. 뭐 이런 얘기는 뭐 딴 데서 별로 안 하는데 뭐 재미없어도 좀 들어주세요. 요즘 여러분들 여기저기서 이제 시국선언이 많이 일어나죠. 막 대학생들 대자보 붙이고 시국선언 막 하고 뭔가 일어날 것 같죠. 그렇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대한민국이 여러분들 1997년 외환위기라는 굉장히 큰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국가 부도사태를 맞이했죠. 저는 이때가 굉장히 뼈가 아팠어요. 지금 지나고 보면 우리가 IMF라는 경제위기를 맞으면서 우리가 외환보유고가 비어서 사실상 국가 부도가 났지만 너무너무 대한민국이 잃어버린 게 많아요. 첫째, 공동체가 파괴됐습니다. 가장 뼈아팠던 게 이제 IMF가 이제 국가적으로 97년 말에 발생을 했고 98년 달에 딱 됐을 때 유엔같이 해고, 그 다음에 경제적 해고에 의한 이혼, 그러다 보니까 노숙, 그 다음에 자살. 그쵸? 노동자들에게 해고는 사실 죽음이거든요.
그런 노동자들이 해고를 당하고 결국은 가정이 파괴되고 경제적 고립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살로 이어지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큰 외국의 매판 자본들에 의해서 외국의 자본들에 의해서 대한민국 금융시장의 개방이 혹독하게 일어났던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나냐면 각자도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전이랑 우리나라는 삶이 완전 사회적 분위기가 완전 달랐어요. 그러니까 IMF 전에 대한민국 분위기는요, 우리가 그 어떤 민주화를 겪고 독재 정부를 겪어도요, 사회의 공공성, 공동체, 그 다음에 공감, 연민의 정이 있었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그렇죠? 옆집에서 밥을 굶는다라고 하면 쌀이라도 좀 갖다 주고, 예전에 시골에서는 저녁이 할 시간에 저 집에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으면 저 집이 요즘 밥을 못 먹고 있다라고 해서 마을 공동체들이 찾아가서 그집 앞에 쌀을 놓고 오고 그랬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그런 연대나 공동체 의식이 완전히 파괴되고 각자 도생이라는 새로운 신조어가 생긴 게 IMF가 남긴 우리 사회의 병폐예요. 제가 보면 그게 너무 아팠어요. 그때 여러분들 1997년 이제 IMF가 생기면서 더 아팠던 건 뭐냐면 사회의 어떤 그 도덕적 존엄성이 완전 파괴가 됩니다. 자본에 의해서 이제 인간의 존엄성이 파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많은 사람들은 아, 각자 도생 생존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성공지상주의, 그 다음에 출세주의가 만연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때 이제 태어나고 이제 97, 지금 그 세대가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30대, 20대 후반이에요. 지금 그 세대가 겪고 있는 게 지금의 20대와 30대 초반의 정치적 사상인 거예요. 그럼 좀 이해가 가시죠? 그 전에 우리 20대, 30대들은 공동체라는 색깔, 그 다음에 연대의 정신, 어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눈에 보고 그러면서 자랐는데, 이런 97, 98, 92, 이쪽 93 이렇게 자란 애들은 사실상 각자 도생의 어떤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보고 이제 자란 세대가 된 것이죠. 우리 사회가 전통적으로 나는 힘들지만 고통을 감내하고 남에게 미덕을 보이고 그 도덕적 윤리를 지키는 어떻게 보면 한국적 그 전통적인 것들이 다 깨진 거예요. 그래서 되게 무섭고 삭막한 사회가 됐다라고 했죠. 여러분들 그런 생각했죠? 되게 무섭고 삭막한 사회가 됐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공감을 했어요. 그쵸. 30대 초반들이 느꼈던 게 뭐냐면, 왜 자살률이 증가하냐면, 연대가 끊겨서 그런 거예요. 나의 어려움을 아무한테도 얘기할 데가 없는 거예요. 나의 어려움을 그 누구에게도 얘기할 데도 없고, 나의 어려움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고 단정을 지으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그 세자녀 자살 사건, 세모녀 자살 사건 그런 것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전 같으면 저집 집안이 하나는 중증 장애를 앓고 있고 우울증을 겪고 있고 엄마가 겨우겨우 일해서 번다 그러면 아, 저집좀 줘야 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래야 되는데 남이 어떻게 사는지 우리 식구 나만 잘 살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팽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과 연대 의식의 사회가 IMF로 의해서 완전히 깨지는 사회가 됐었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죽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런 충격적인 1997년 IMF를 경험해서 공동체가 파괴되고 연대나 정의감이 사실상 사라졌었어요. 근데 의외의 사건이 벌어져요. 의외의 사건이 뭐냐면 바로 2014년 세월호 참사예요.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딱 터지면서 우리 사회에 잊어버렸던 가치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었어요.
전 대한민국의 세월호 참사는 너무너무 큰 충격이고 아팠지만 대한민국의 연대정신과 정의정신 그리고 아픔을 기억해야 된다는 좋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남겼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2014년 세월호 참사가 터질 때는 그냥 각자 도생으로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세계 금융 경제 위기를 겪고 그냥 나 살기 바쁘고 출세하기 바쁘고 애 키우고 그냥 우리는 나만 보고 사는 사회였다가 갑자기 2014년 세월호 참사가 탁 터지면서 왜라는 말을 자꾸 하기 시작해요. 왜 죽어야 됐지? 저 죽음은 부당한 죽음이었는데 저 이해할 수가 없는데 왜 국가는 구조하지 않았지? 저 죽음을 과연 부모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그 당시에 세월호 참사는 라이브로 YTN에서 중계가 되면서 아이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전 국민이 보면서 국민적 트라우마에 갇힙니다. 사실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박근혜는 사실 세월호 참사에 제대로 대한 대응을 못해서 탄핵된 거예요. 그때 이제 사람들은 잃어버렸던 연대와 공감과 정의를 다시 찾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광화문 광장이었던 거예요. 제가 보면 우리 사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시민사회의 혁명이 다시 일어나는 박근혜 탄핵은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 IMF 위에 각자 도생이고 연대가 없고 나만 잘 살면 된다라는 그런 그 출세 위주의 세속적인 성공지상주의를 살고 있었다면 우리 사회는 박근혜 탄핵이라는 근거는 없었을 거예요. 탄핵 되든 말든 우리 스쿠만 잘 살면 된다, 나만 피해보면 안 된다 이런 사회가 만능했을 거예요. 근데 불행히도 우리는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게 돼요. 과연 우리 사회는 건전한가, 정의로운가, 저들은 왜 죽어야 했나, 국가의 책임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내 자식이 죽지 않았다 그래갖고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데 과연 내가 저거를 외면해야 되나, 양심의 문제가 이제 교차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억합시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렇죠?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겠다라고 하면서 연대를 다짐을 했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광장에서 리본을 달고 추모를 하고 연대와 정의를 다짐했던 그 결과가 박근혜 탄핵으로 이어졌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시면 그렇죠? 그 전까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기 전에는 정말 정치를 외면하고 싶었고 내 삶이 너무 빡빡해서 우리가 너무 힘든 사회를 굉장히 삭막한 사회를 살았는데 세월호 때 우리 국민들이 많은 반성을 했어요. 저게 만약에 내 가족이었으면 미치고 팔짝 뛸 텐데 남의 자식의 죽음을 같이 슬퍼할 줄 아는 공감 능력이 다시 살아났던 거예요. 남은 해고되든 말든 자살을 하든 말든 우리 식구만 잘 먹고 잘 살면 이런 신자유주의 시대의 병폐를 이겨내는 대한민국 사회의 큰 충격적인 사건이 세월호 사건이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 이후에 연대와 정의라는 어떤 가치가 들어서면서 결국은 여러분들 광화문 광장에 촛불 광장이 열리기 시작했던 것이고 그런 세월호 참사에 정부가 무능했고 정부의 대응이 허술했다라는 걸 알고 이제 사람들은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서기를 시작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사회가 공동체가 회복되는 듯한 느낌이었고 촛불에 의해서 문재인 정부가 생겼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다시 불행하게도 다시 8년 전으로 회귀가 돼 있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대학교에서 이제 대자보가 붙고 시국선언을 하고 대학교 종교인들은 성명을 발표합니다. 종교인들은 양심의 어떤 표본이고 어떤 그 대한민국을 선한 이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분들이 종교인들이잖아요. 대학 교수님들은 누가 봐도 대한민국의 지식인들이에요. 그리고 대학생 여러분들은 젊고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그러면 시국선언을 했는데 뭔가 찝찝한 게 있어요. 시국선언을 한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이냐. 저는 이 과제가 남은 거예요.
저는 우리 사회의 망가진 연대와 어떤 남에 대한 아픔, 공감 능력이 상실된 사회에서는요. 선생님들이나 교수님들이나 학생들이나 시국선언을 하고 다시 강의실로 들어가서 가르치는 것은 이 사회의 취업이 잘 되는 거와 정의를 논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대학에서 요즘 정의를 논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취업 잘하고 출세할 수 있고 어떤 그런 어떤 자본시장에 맞는 로봇 기계를 양성하는 대학의 지식의 전당이 아니라 산업 전사를 양성하는 대학이 되다 보니까 진작 들고 일어나야 되는 그런 것들이 없는 거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진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사회의 연대와 정의 그리고 양심과 공감의 능력을 하려면 학생들은 시국 대자보를 붙이고 교수님들은 시국 선언하고 강의실로 들어갈 게 아니라 광장에 합류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시국 선언 다음으로 우리의 지식인들, 교수님들 양심에 그리고 사랑에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사제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종교인들, 학생들 이제는 광장에서 대한 후퇴하는 민주주의와 태양하는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런 분들이 나와야 돼요. 이제는 허구한 날 민주당 지지자만 광장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식인들과 이 사회를 책임져야 되는 미래의 세대와 이 사회의 사랑과 이 사회의 양심을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펼쳐주는 이런 분들이 앞장을 서주셔야 돼요. 강의실로 들어갈 때가 아니에요. 벌써 3천 명이 넘는 교수님들, 오늘도 여러분들 인하대에서 시국선언이 있었습니다. 시국선언도 중요하지만 하야 촉구도 중요하지만 말만 하고 성명을 발표한다라고 들을 만한 인간이었으면 윤석열이가 이렇게 정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교수협의회뿐만 아니라 전 대학이 합세를 해서 날짜를 잡아서 광장에 시민들과 함께 모이는 날이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교수님들 3,000분, 5,000분이 모이고 그런 교수님들이 나갈 때 학생들도 당연히 따라오고 나면 경찰도 막지 못하고 그 집회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집회가 될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는 시국선언에 그치고 또다시 강의실에 가서 아이들에게 자본주의를 가리키는 그런 것보다는 지금은 자본주의의 어떤 파괴, 어떤 그 강의실에서의 강의보다는 지금 연대와 공감과 지금 어려울 때 국가를 위해서 나서는 지식인들, 어려울 때 국가를 나서고 있는 종교인들, 그리고 학생들, 그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미래 그리고 가치 회복의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